그다음에 우리 가족분들의 관심사도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증상이라고 하는 건 이건 뇌의 문제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증상 문제에 집중을 하다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하다가 마지막에 되면 심리적인 차원이거든요. 결국 가족분들로서도 당사자들로서도 당면하는 과제가 이렇게 어떤 생물학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심리적 차원. 네, 이렇게 이제 문제들이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WHO,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건강을 단순히 신체적인 질환이 없는 것만으로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것만으로 건강을 정의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건강만이 아니라 신체질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병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WHO는 건강을 정의할 때 단지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을 건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인터넷에서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 이런 거 찾아보시면 대번에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WHO는 아무튼 건강이라고 하는 걸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이렇게 정의하는데 여기에 또 성직자분들이라든지 영성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제 영성까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건강 문제든 또는 심리건강 문제든지 간에 이것이 단지 생물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 나아가서 영성적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차원에 걸쳐서 다 같이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 전인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문제를 어떤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적 차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물학적인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까지를 걸쳐서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보는 이 관점을 우리가 전인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 홀리스틱 어프로치인가? 하여튼 전인적 관점인데요. 자, 그래 읽기만 하겠습니다. 병 또는 문제를 이해하려면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을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가 따로 존재합니다.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모두가 각각 고유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의 차원별로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간의 뇌라든지 또는 신체라든지 이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의사들이죠. 의대라고 하는 의과대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에 대한 인간의 몸을 공부하는 학문이 의학이에요. 그래서 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뇌와 관련해서 하는 분야가 크게 보면 신경과와 정신과,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이쪽이 뇌와 관련된 걸 다루는 분야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신경과적으로 봤더니 뭐가 눈에 보이더라. 눈에 보이더라. 직접 보이는 걸 가지고 상대하는 게 그게 이제 신경외과든지 아니면 신경내과.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경과라고 하는 거죠. 신경과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뇌의 어떤 문제가 확인되는 그런 쪽을 다루는 쪽이 신경과고, 그 다음에 정신과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게 분명히 어떤 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쪽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되면 그건 신경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모든 정신질환은 전부 다
뇌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약을 먹였더니 그게 뇌에 작용해서 뭐가 문제가 좀 가라앉기도 하고 하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생물학적 차원 쪽에는 의사분들이 최고의 전문가죠. 그 다음에 심리적 차원에 누가 전문가냐. 제가 심리학자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심리적 차원은 심리학자가 최고의 전문가죠. 그 다음 사회적 차원은 누가 전문가냐. 사회적 차원은 원래 보자면 사회복지학이 어떤 학문이냐. 사회복지학은 사회학의 사실은 응용 분야가 사회복지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학의 뿌리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회복지학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초학문은 사회학이다. 이거를 학생들한테 안 가르쳐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의학도 기초의학이 있고 임상의학이 있어요. 기초의학은 진짜로 그야말로 병 자체를 연구하는,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병 자체를 연구하는 분야가 기초의학이에요. 그거는 의과대학에서도 보면 교수들 중에 환자 진료 안 하는 기초의학 교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병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보면 학문의 추세가, 조류가 우리나라는 기초가 약하고 다 응용만 하려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기초 분야가 발달하려고 하게 되면 이건 정부에서 기초 학문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되고 기업체들도 각 기업체 연구소라든지 병원 같은 데에서도 각자 자기 병원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소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돈벌이하고 관계되니까 연구소를 큰 기업체들은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체가 많지만 우리나라 병원들만 하더라도 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하는 병원이 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기초 연구소들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꽤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쉽게 표현해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고용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응용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 아무튼 제 하는 이야기는 의학에도 기초의학이 있고 응용의학, 응용의학이 임상의학이죠. 환자 진료하는 의학이 있습니다. 의학이. 심리학에도 기초심리학이 있고 응용심리학 분야들이 있어요. 우리 기초심리학 분야들이 예를 들어 뭐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 심리학에서도 생리심리학 같은 분야는 심리학자인데 뇌를 연구하는 심리학의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하고 인간의 심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적 측면에서 뇌하고 심리의 관계를 따져보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튼 기초 학문들이 꽤 있어요.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에도 기초 학문이에요. 사회심리학은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인간의 어떤 심리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발달심리학, 애들 키우는 것과 관계된 발달심리학 영역도 기초학문이고 아무튼 심리학에 보면 기초 분야가 많아요. 기초 분야들이 각각마다 많이 있는데 성격심리학도 기초 분야고 이상심리학 이런 것도 기초 분야고 기초학문들이 있어요. 그런 기초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응용학문 중에는 크게 봐서 임상심리학. 임상심리학은 이렇게 이제 정신과 환자들 내지는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심리학. 그러니까 심리학자인데 정신과 장면에 가서 정신병원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조현병 조울증 문제를 다룬다든지 아무튼 심리학자인데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지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쪽으로 하는 심리학자들이 임상심리학자예요. 또 그 다음에 상담심리학. 상담심리학은 이런 정신질환까지는 아니라도 여러 우리 가정의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족 상담, 아동 상담, 부부 상담 등등 일반적인 그런 문제들 하여튼 상담 심리학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응용 분야가 교육 심리학도 있죠. 학생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거냐 뭐 이런 부분 교육 심리학 분야도 있고 산업 심리학, 광고 심리학 등등 심리학 응용 분야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회학,
사회학도 기초 분야가 사회학이고 사회학의 응용 분야가 사회복지학이에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회 시스템, 집단을 다루는 거죠. 한 개인 한 개인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문가가 누구냐 했을 때는 이쪽 정신과하고 관계에서는 당연히 사회복지학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우리 해야 될 일 많아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바꾸는 거 이거 사회적 차원의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거 어떻게 없을 거냐. 언론이 맨날 잘못된 보도 관행 이거 어떻게 없을 거냐. 이렇게 전부 다 사회적 차원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또 그 다음에 한 개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차원과 관련된 일이 자 죽어 어떻게 할 거냐. 가족들이 집 못 물려주는지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그럼 LH에서 하는 임대주택 같은 거 이런 거 얻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사회적 차원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이거 받는 것도 사회적 차원의 이야기예요. 취업 알선 이것도 사회적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학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사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학 하는 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학 하는 분들은 사실은 코오디네이션 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사회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다 일일이 다 지원을 못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해서 연결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사회복지학도 다시 보면 그 안에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회정책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사업 전공이 있어요. 사회복지는 크게 보면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법을 뜯어고치고 제도를 뜯어고치고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도움을 주는 게 사회정책 전공이고 사회사업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연결시켜주는 거. 본인으로 하여금 LH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끔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는 것, 연결시켜주는 것, 또는 취업 알선해주는 것, 후원자 연결시켜주는 것, 어디 기관에 다닐 수 있게 연결시켜주는 것, 등등등등. 전부 다 이런 게 사회사업 분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차원에서도 당사자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야기예요. 영적 차원, 당연히 뭔가가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딱 안정된 사람하고 영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아무튼 생물, 심리, 사회, 영성 차원 각각의 차원에는 각각을 전공한 전문가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이 사람의 심리를 전공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내 눈앞에 있는 내담자의 심리를 전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의사들이 뇌를 연구했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친구의 뇌를 연구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사회복지사들도 일반적인 가정환경의 문제라든지 일반적인 지역사회의 문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연구를 했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사회환경을 연구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분야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내담자에게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제안해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적합할지 아닐지는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 불분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각자가 그러면 각자 각자는 고유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심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 자, 심리학을 평생 공부했다 해서 내가 지의 심리를 더 잘 알 거냐? 나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고 흔히 많은 경우에 보니까 조현병 당사자들은 이런 특성을 지니더라. 초발 환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걸 많이 느끼더라라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쟤도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있겠지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실제로 지 마음속에 뭐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는 지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추측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불안감, 두려움이지만 어떤 사람은 심한 죄책감
이라든지 남들하고 또 좀 다른 정서가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각자가 자기의 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사가 아무리 몸에 대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과 의사든지 누구든지 간에 내 몸이 지금 멀쩡한지 내 몸이 뭐가 좀 이상하다든지 우리가 기계로 안 나와도 내가 내 몸이 요새 계속 찌뿌둥하고 어디가 걸리네 내가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다 없다는 걸 일단 내가 먼저 포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발로 병원에 가는 거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대해서도 내 몸에 대해서 의사가 내 몸을 나보다 더 많이 안다? 그건 아니겠죠. 가는 과마다 의사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몸이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떤지는 내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 내가 내 몸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이기도 하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관리가 되는 거죠. 내 신체에. 마찬가지로 내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진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심리를 내가 사실은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나의 심리를 제일 잘 알고 잘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 나의 사회적 환경이 좋은 환경인지 부적절한 환경인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인지 나의 환경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도 내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고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생물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모든 차원에서 걸쳐서 결국은 나와 관련된 거는 내가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고 한다면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제일 잘 다룰 수 있는 나를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고 또 우리 가족들이나 당사자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런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기 결정권의 문제예요. 자,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또는 도와줄 때 전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하는 한 사람을 토탈로 놓고서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하나하나 지엽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도와줘야 됩니다. 전인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